쿨하고 굉장히 멋있고 제일 멋있고 제일 튀고 지금 제일 청량하고 제일 좋고 제일 잘하니까 네.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제 진짜 데뷔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기다리던 데뷔 길을 저분을 걸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나가는 문이야. 카메라 잘 잡고 오겠습니다. 시작하자. 예. 아이고, 잘했어. 아, 시작 전부터 눈물 좀 날라했어. 근데 딱 그 마지막에 우리 떼창한 데 있잖아. 거기서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행복한 눈물이다. 행복한 눈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다. 찬이도 온다. 찬이도 온다.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냥 고생했어. 그래서 몰래 울고 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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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재밌었어. 나도. 너 왜 재밌었어요? 잘 들었어. 잘 들었어. 맞아, 맞아. 이 마지막에 시작 동해 시작 나무인장 맞아 맞아 잘 들였어요. 우리 떼창을 아주 잘해줬어. 떼창도 잘 들고 그거 너무 맞아 맞아 재밌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브랜드를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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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잘한 법은 항상 찾고 어렵습니다. 좀더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핸들을 쓰는데 오늘은 헤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돌이 마이크와 인이어를 하는 법. 첫째, 줄을 5단에 넣는다. 둘째, 마이크를 찬다. 방향 감각을 익힌다. 아 오케이, 찬다. 한 이 정도? 것 다시 방향 감각을 일으킨다. 꼭 어렵습니다. 오케이, 찬다. 네, 가서 마이크 위치를 맞춘다. 지금 알려드리는 위치를 맞춘다. 위치를 맞춘다. 그리고 길이를 맞춘다. 다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하고 인이어 일단 껴본다. 원래 인이어를 먼저 하고 마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초보자 티가 나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인이어를 먼저 한다. 아아아아 오케이. 집에서 선생님을 불러줍니다. 최종 단계 인이어 탭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탭 의상 포인트, 이거 처음 보러 오시죠? 의상 포인트, 오늘도 좀 입었는데 곰돌이가 있네. 곰, 곰 맞죠? 곰, 곰, 곰.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갔어. 마이크 뭐 하는데? 야, 뭐 하는데? 화가 왔어요. 되게 귀여워. 어, 이만한 뮤비 때 봤던 그거는 휴먼 메이크. 이건 사실 머리, 뒤에가 포인트야. 머리가 기네. 뒤에가 포인트예요. 머리가 웃기다. 괜찮은데? 뒤에가 진짜 귀여워. 네? 뒤에 봐봐. 찬이는 여기다 체스도 되겠네. 체스. 아 맞아. 체스. 근데 어떻게 체스 룰을 몰라. 체크메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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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 비하인드를 풀어드리면서 오늘의 한국어 레슨을 하자면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타키로가 인이어가 안 들려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쌤이 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들려요 했는데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원래 넣고 있었던 걸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원효대사 해골물. 진짜 안 들렸어요. 웃지 마요. 알겠어. 알겠어. 우리 이제 출발이다. 간다. 출발하기 실패.
두번 한 줄 한 번이었어요. 끝, 끝, 끝. 내가 잘했나? 아,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끝났어요. 응원법 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해주셔서 너무 우리도 너무 재밌게 무대 했어요. 무대를 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 빨간불 찾는 재미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요소 좀 많아. 팬들 얼굴 한 번씩 보는 것도 재밌어. 맞아. 그 사실 우리 파트 아니면 카메라가 그러니까 안 잡혀서 맞아.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봐서 눈 마주치고 그러면 나는 그 롤러코스터 타는 부분 있잖아. 네. 그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어 나도. 근데 팬들 한 번씩. 나도. 재밌었네요. 재밌다. 네. 이제 다음 음방은 뮤뱅입니다. 뮤뱅. 오 와우. 약간 내 옛날 어릴 때부터 음악이 좀 뮤뱅. 감사합니다.